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헤어지는 게 힘드냐고. 내가 그냥 민지 어머마하고 자매가만 아니라면 성재 어머마하고 갈라서라고 하겠다. 나하고 정떨어진 지가 언제냐? 내가 널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죽겠다. 영준아, 속 끓이지 말어. 좋은 걸 어떡하냐? 속 끓이지 말고 들키지만 말어. 네 아버지처럼 바람 핀다고 얼굴에 쓰고 다니지만 말란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딱 잘라서 헤어지든지. 거 봐라. 그건 안 되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내 새끼. 아, 내 새끼. 너무 유치합니까? 사랑한다는 이 말이. 그래도 난 천만 번 말하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워야 하는데 잊어야 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듯이 묻어둬야 하나요? 지울 수 없었던, 잊을 수도 없었던 그 이름이, 그 얼굴이 가슴에 사무쳐. 이렇게 끝인가? 이렇게 떠나야 하나? 이대로 내 곁에 줄 순 없는가. 그댈 사랑합니다. 그댈 사랑합니다. 멀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나요? 그대 울지 말아요. 그대 슬퍼 말아요. 세월 속에 한 번쯤은 다시 만날 일하는 사람 없어? 먼저 보냈어요. 집에 가본 지 오래됐다고 해서. 저녁은? 먹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백익이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성공하셨잖아요. 엄마는 이젠 내 전화도 안 받아요. 날 가까이 했다간 엄마한테 또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엄마가 다시 돌려놓을 수도 있어. 가세요. 할 일 많아요.
여기서 자는 거야? 이것도 과분하죠. 민재야, 엄마 울산 할아버지 별장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 있지? 기억나? 엄마 그때 네 동생 가졌었는데 유산했어. 엄마 사고로 계단에서 넘어진 거 아니야. 엄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민재야, 날 위해서 일부러 계단에서 떨어진 거라고요? 그땐 엄마가 미쳤었나 봐. 그 애 낳으면 너보다 그 애 더 이뻐할 것 같았어. 엄마 그게 싫었다고? 나보고 그런 거짓말을 믿으라고요? 엄마 시집에 쫓겨나면 너도 쫓겨나. 내가 아니면 그 집에서 널 지켜줄 사람이 없어. 이제 너도 알잖아.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한테 돈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성 같은 거야. 높은 산 위에 성을 쌓아놓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은 거라고. 우리하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나하고 같이 떠나요. 엄마 말 더 들어, 민재야. 나하고 엄마하고 인계하고 셋이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나 돈 벌 수 있어요, 엄마. 엄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민재야, 난 그런 엄마의 모습이 싫어요. 엄마, 셋이서 떠나자. 엄마 가난한 철공소 집 딸이잖아. 난 그런 엄마의 모습이 더 좋아. 인기도 엄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될 거야. 나하고 엄마하고 인기하고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엄마, 나한테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떠나. 할아버지 집에서 그런 거 못 찾아, 엄마. 여보세요? 나야.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 아침이야. 거의 별일 없지. 방금 민재 만나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왜 또 민재가 말썽 피워?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어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오늘 뉴욕에서 일 보고 LA 지사 들렸다 갈게. 며칠 걸릴 거야. 여보, 당신 민재 일 때문에 뉴욕에 간 거 아니죠? 그래요? 아니야. 당신 민재한테 휘둘리지 마. 민재 아직 어린애야. 오냐 오냐 받아주면 한이 없다고. 정말 아니에요? 민재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민재가 친자식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뉴욕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어.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센트럴파크로 나오겠답니다. 호숫가를. 애들이 겁을 좀 줬더니 사람들 많은 데서 만나겠다고. 수고했어. 걱정 말고 만나보십시오. 오줌을 질질 싸도록 혼을 내줬으니까.